되고 있는 건가? 다음 들어오면 말해. 아니, 안녕.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떡해. 오랜만이라서 어색하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저희 언니랑 같이 있어요. 제가 같이 있어 달라고 해가지고. 안녕. 아, 너무 떨려.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안녕. 아~ 해피 버스데이. 땡큐. 오늘 처음 라이브 하는데 오랜만이라서 많이 떨리네요. 아니지. 알겠어.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오늘 공부했대. 어떡해. 여러분 혹시 오늘 그 제 생일 카페 가셔서 그립톡 받으신 분들 있나요? 그립톡 다들 받으셨어요? 그루들이랑 음주. 드럼 연습 끝났어요. 잘했어요. 아, 생카 갔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사양 중이에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생각보다 좀 커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구나. 아, 너무 멀었어. 네일아트 그냥 검은색인데. 제주도 사는구나. 그래서 못 왔구나. 그리톡 금방 소진됐다고요? 어떡해. 더 준비할 걸. 너무 작게 준비했죠. 제가 그리톡을 사실 여러 버전의 그 그림 도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딱 보고 그립톡 꼬리에 이제 새싹 있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로 바로 결정해서 제작한 거거든요. 검은색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언니의 생일이지만 그루들이 선물 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축하를 해주셨으니까. 한 번도 제가 뭘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음에 또 새로운 선물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꼭 드릴게요. 12시 후에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요? 전화한 사람은 없었고 웬만하면 다 이제 문자로 축하를 해줬어요. 그립토 판매해달라고요? 그렇게 좋았어요? 아이쿠. 단발 너무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묶었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일 카페에 오늘 제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갈것 같은데 내일 갈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방송 끝나고 짜잔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그냥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일 갈게요. 내일 봐요. 아, 넌 정말 사랑만 받으면서 살아야 돼. 고마워요. 저는 사랑받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보낼 수 있는 생일이 또 언제 있겠어요? 항상 감사하지요. 어떡해! 내가 이럴 줄 알고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민주야, 그립토 꼭 팔아주면 나야 좋다. 어떡해. 아, 근데 판매는 안 돼요. 민주가 날 살게 해. 나이 말이 뭔가 제일 꽂혔어. 나 저번에 무무를 했는데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언니 덕분에 산다고.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을 민노 언니도 귀엽다고요. 뭔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좋으니까. 나도 미리 얘기할게. 생카이 민주 선물 잔뜩 있음. 그루들이 잔뜩 있을 예정인가요? 그러면 나야 좋은데. 아, 왜 언니가 계속 옆에서 놀려요. 저 귀는 뚫려 있는데 귀걸이를 안 해요. 공부하면서 힘들었는데 언니 덕분에 힐링돼. 공부 화이팅. 힘들겠다. 민주를 위해 고래 선물을 챙겨왔어요. 내가 꼭 직접 전해주고 싶어. 고래요? 고래를 사오셨어요? 저희 집에 고래 들어올 공간이 없는데. 언니가 계속 옆에서 쳐다봐요. 나의 장래일망 고래입니다. 근데 아이디는 샤크인데요? 상어네요? 상어잖아. 난 상어도 좋아해요. 민주 날, 이거 언니가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민주 날개 좀 빌려주세요. 내일 날아가 볼게. 죄송해요. 그건 저희 강아지한테 달아줬어요. 생카 지금 줄 서러 가면 되는 거지? 아니요, 내일 천천히 오세요. 내일 점심 좀 지나서 오후 시간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시? 그래도 많이 이렇게 겹치면 좋은 거니까 미리 얘기 그냥 다 해드릴게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시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냐냐냐냐 몰라요. 여러분 안 아냐? 왜 아니야? 왜 뭐가 아니야? 난 한국어 공부 중 일본 사람. 언니, 일본어로.
땡큐 깜빠떼. 힘내세요. 깜빠떼 구다사이. 됐지? 미쳐 미쳐 내일 대기줄 생기겠네. 생겼으면 좋겠다. 많이 보고 싶어. 내일 5시 마감이라고요? 내일 5시 마감이래. 좀 더 일찍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가야 되나? 한 2시? 2시 반?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어가지고 괜히 얘기했는데 오래 기다리시면 어떡해요. 속삭인다고 안 들리냐고. 다 들리나 봐. 저희 언니 목소리가 들리나요? 언니도 한번 인사. 아 무슨 소리야. 6시 마감이야.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럼 3시에 가도 될까요? 언니의 MBTI 뭐예요? 저는 절대 안 바뀌어요. INFP거든요. 언니분이 일본어 잘하시나봐요. 저희 언니 일본어 잘해요. 6시에 카페 마감이고 5시부터 정리한다고 주체가. 언니 너무 사랑스러워. 언니 덕에 살아요. 생일 축하해. 정말 감사합니다. 다 들린다 언니 목소리가. 언니 일본어 잘하냐고 여쭤보셨어. 저는 일본어로 조금 잘합니다 라고 일본어로 얘기해봐. 빨리. 그럼 나한테 해봐. 나한테 알려줘. 언니 갑자기 까먹었어. 그런 거 시키지 말래요. 우리 언니 부끄럼 많아. 민둥이 언니랑 사이 좋은가 봐. 맞아요. 저희 언니랑 어제도 같이 잤고 오늘도 같이 잘 되죠. 뭐야 선생님 5시 마감이라면서요. 뭐가 맞아요? 혹시 뭐가 6시가 맞나요? 5시가 맞나요? 민주 보니까 너무 좋다. 제가 라이브를 사실 못했던 이유가 이게 너무 떨리고 라이브란 자체가 조금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잘 못 켰어요. 오늘 이후로 또 언제 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잘 하고 갈게요. 언니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민주 소중해요. 민주의 옆모습 예쁘다요. 근데 앞모습도 예쁘다요. 어떡해요? 옆모습도 보시고 한번더 보시면 돼요. 민주야 더글놀이 봤어? 여러분 더글놀이 너무 재밌어요. 원만 봤어요. 투는 아직 아껴두고 안 봤어요. 그러니까 스포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하러 와요. 네. 이제 블로그에도 편하게 글 많이 쓰고 갈게요. 인스타랑 블로그에는 아마 제가 오늘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생일 다 지나고 조금 늦게 올릴 것 같지만 조금 기다려 주실래요? 완벽하게 조금 올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뭘 했는지 다 보여주고 싶어서 모으고 있어요. 아까 뭐 있었는데? 뒤에 그림 소개해 주려고요? 그림이 이거는 꽃, 여기는 그냥 남자 얼굴, 이건 고래, 이건 노을. 저거 위에 거는 제 게시물에 있는 그 검은색깔 얼굴 그림이에요. 내일 못 가서 너무 아쉽다. 그래도 생일 축하하고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내일 못 오셔도 괜찮아요. 축하해 주시는 거 아니까. 블로그라니 최고. 블로그도 진짜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냅다 시작한 거여가지고. 최근에 본 영화. 제가 그거 봤어요. 리틀 포레스트. 그걸 보고 저희 집 강아지랑 같이 시골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민주 개인전 열어달라고요? 전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요. 그 정도가 안 돼요. 저희 언니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얘가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려? 그치? 나 민주 때문에 블로그 더 열심히 하려고요. 진짜야? 언니 넷플릭스 너의 모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안본게 많아가지고. 그림 사진 올리는 계정 하나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또 열심히 막 엄청 활발하게 올리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
제 계정에 그냥 같이 올리려고. 옆에 누구냐고요? 저희 친언니요, 친언니. 미언니가 아니라 친언니입니다. 언니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뭔데요? 저는 요즘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떡볶이 좋아해요. 너의 모든 것 봐야 돼. 알겠습니다.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쓰나요? 저 유튜브, 너튜브라고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만 올려도 좋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뭔가, 민주 감성 좋아요. 저는 걱정이었거든요. 제 그림이 혹시나 그분들 중에서 약간 거부감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약간 많이 못 올려주고 있어요. 인스타 라이브 저장이 어떻게 돼요? 저희 라이브를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라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오늘 햄버거 먹었어요. 근데 햄버거가 그좀 수제 버거 이렇게 좀 예쁜 거 있잖아요. 그거 먹었어요. 치즈런다. 민주 보니까 마음이 좋아. 요즘 빠져있는 유튜브는 그냥 먹방 많이 봐요. 근데 막 먹방도 어떤 분막 즐겨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는 거라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름 vs 겨울. 저는 겨울. 여름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생일 선물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생일이 비슷하시네요. 둥짱이 사투리가 늘었어요. 사투리가 늘었다니. 사투리가 늘면 안 되는데. 사투리 늘면 되는 거뭔 말이야? 좀 교정돼야 되는데. INFP로서 공감되는 감성이랄까요? 민주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멋져 보여요, 저는. 진짜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다 좋아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들? 음식은? 저는 음식 말고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지금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저말 빨라요, 혹시? 좀 느리게 할까요? 자유로운 그림 다 좋다고. 여러분, 제가 막 이제 그거예요. 막 조금 막 이런 그림을 올려도 제가 막 힘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큰 결심이었는데 저 진짜 이거 키기 1초 전부터 손 떨렸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진짜 막 40분부터 연습했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완벽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바다 일어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죠. 안 돼, 누나 화장했어. 우리 애기 지금 자다 일어나서 축 처져 있어요. 우리 애기. 야, 예쁜 표정 해봐. 발바닥 핥지 말고. 발바닥 핥지 말고 예쁜 표정. 어구, 안 돼. 누나 화장했어. 짠! 검에서 보여. 응, 보여.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 애기. 오구, 우리 애기. 큰 누나한테 가. 큰 누나한테 가 있다. 아이고, 난리다, 난리다. 종은 진도 믹스예요. 진돗개랑 이제 다른 강아지랑
이름이 애기예요? 아니요, 이름은 애기가 아니라 저의 애칭이 애기고 이름은 깜콩. 깜장색 콩알 할 때 깜콩. 깜콩이야, 깜콩이. 깜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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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깜콩. 누나를 그렇게 노려봐. 누나를 그렇게 노려봐. 네가 저한테 깨웠잖아. 누나를 그렇게 노려봐. 흰자가 다 보여. 귀 펄럭이는 거 귀엽다고요? 귀가 원래는 쫑긋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자다 일어나서 힘이 없어가지고 귀가 다 접혀 있어요. 귀엽죠? 깡콩이. 깡콩이 코코넷네. 자세요. 주무세요, 깡콩이. 깡콩이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보자마자 딱 얘는 깜장색 콩알이다. 깡콩이랑 얼마나 되었어요? 깜콩이랑 지금 3개월? 두 달? 12월 31일에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거의 3개월 다 돼가나? 3개월 다 돼가요. 저희 2023년 선물이에요, 깜콩이가. 딱 그 말에 와가지고. 깜콩이 너무 귀엽죠?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애기. 근데 민주 털 알러지 있지 않았어요? 이제 깜콩이 오고 나서 조금 나았어요. 근데 사실 아직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맨살에 깜콩이를 앉지는 못해요. 여기가 엄청 간지러워가지고. 그리고 엊그젠가 또 약간 털 알레르기 증상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깜콩이가 있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 반딱반딱. 민주야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나 오늘 할 말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저희 제 친구가 저 닮았다고 미국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약속했어요. 짠.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이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이렇게. 짠! 얘 이름이 뭐라고? 한교동. 한교동? 교동이 아세요? 교동이야, 이름이? 그냥 이름이 한교동? 그럼 성이 한씨겠니? 그럼 그냥 한교동이야? 한교동이지. 걔 한국 계통이야. 한교동이에요. 친구가 저 닮았다고 사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저희 언니도 저한테 이거 닮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깜짝 놀랐지요. 한교동. 교동아! 한교동! 너를 드디어 소개한다, 야. 보고 있니, 친구야? 보고 있니? 내가 소개를 했다. 왜 그렇게 봤니? 한교동 동네 이름 같네요. 그니까요. 저는 이름 처음 알았어요. 얘. 미국 캐릭터인가? 일본 캐릭터래요. 교동이 요즘 유명하다고. 아, 저 몰랐어요. 그냥 물고기로 알고 있어가지고. 얘 물고기 맞아요? 아, 제가 민주를 5년째 보고 있는데 닮은 것 같기. 교동이는 일본 친구인데 미국에서 산 것도 웃기대. 그니까 어떻게 딱 거기 있었대요. 눈이 커서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닮았다고 하는 거야? 그 이유를 못 물어봤네. 이게 들렸어야 하는데. 들렸을 것 같은데. 멍청하게 생겼대요. 언니 이상해. 웃을 때 입모양이래잖아. 웃을 때 입모양이래. 근데 얘 웃고 있는 거예요? 엄청 울상으로. 다 들렸대. 들렸어요 이러잖아.
뚜뚜뚜뚜뚜. 혹시 보고 있는 멤버가 있을까? 아까 나한테 약속했는데 본다고 멤버들 중에. 나간 거 아니야? 댓글 달아봐. 댓글 달아봐. 친언니 바이브. 저희 언니도 출연시켜 드릴까요? 오케이. 민두 산리오 크로미 마멜인 줄 알았는데 교동이라니. 친구가 크로미랑 그 파란 색깔에 사려고 했는데 너무 흔하다고 얘를 사왔어요. 아, 서령 언니 있었다고요? 내일 드레스 코드 정해달라고요? 저 내일 흰색인데. 흰색으로 입고 오실래요? 갑자기 고래가 이렇게. 고래? 아닌데? 내일 그루들 보면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냥 같이 수다나 떨까요? 재밌게? 그루들이 요즘 뭐 하고 사는지 알려주세요. 과자도 고래밥 좋아해? 저 고래밥 좋아해요. 고래밥 아니면 짱구 아니면 꼴까베기 유청 조청유가 새우깡 등등 저 과자는 다 좋아해요. 흥분해버렸다. 빨간 머리 하니까 언니 나 에리얼 현대빵 같대. 너무하네. 언니가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라잖아. 가시는 그룹분들 제목까지 즐겨주시기. 내일 못 보면 우리 또 언제 보지. 내일 우리 과자 사들고 여러분 과자 먹으면서 수다 나떨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김석영 언니다! 김석영 언니한테 손 흔들어야지. 어떤 그루 신고할 뻔했어. 깜짝 놀랐네. 민주 액자도 가지고 안 돼요. 그루들이 가지세요. 그루들 가지세요. 드디어 움직이는 민주래. 저는 살아있습니다. 아 진짜 왕소소랑 서령언니랑 라방 본다 해놓고 진짜 어이없어. 강래난 또 어디 간 거야? 액자 안 가져가. 다들 너한테 선물하래. 왜? 나 맨날 보는 게 내 얼굴인데. 여러분들 가져가요. 여러분들 가져가서 맨날 제 얼굴 보세요. 전화 돌릴게 기다리래. 지금 합방 되는 애들 합방하면 안 돼? 아 서령 언니가 나 저번에 들어왔을 때 합방하자고 했던 게 무슨 기분인지 알겠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구나. 합방을 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네? 화장도 고치고 옷도 이거 입으면 예쁠까? 이러면서 입고 머리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언니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 어때? 이렇게 확인도 했어요. 잘했죠? 이제 약간 조금 긴장이 풀렸다. 30분 만에 긴장이 풀렸어요, 여러분. 서경이 행동대장이라고. 오랜만에 공소 다 모이는 거냐고. 합방해달라고. 햇님 언니 완전 행동대장이라고. 올라 디아모. 야모 민주야 넌 다 예뻐 걱정하지 말라고. 민주 언니분 라이브 꼭 저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언니 라이브 목소리 된 거 다 저장해달래. 네? 응. 왜? 민주 만나면 심장 터질 수 있네. 구석에 숨어있으면 제가 못 보잖아요. 뭐라고? 우리 언니 당황했다. 진짜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해주세요. 오늘 저 생일이니까 귀엽다는 얘기 좀 많이 들을게요.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습관 또는 버릇은? 습관 또는 버릇. 안 돼. 그럼 보여달라 그런단 말이야. 제가 언니한테 장난으로 춤추거든요. 마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민주가 저를 찾아. 서령 언니잖아. 서령 언니 맞으세요? 평소에도 많이 사랑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민주 언니 귀여워요. 민주 올타임 레전드다. 귀엽고 이뻐. 그냥 민주가 다해 정말. 지금 합방 되는 사람. 강래는 어디 갔어? 왕소소랑.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응? 막내 라인 젤 언니가 지금 찾는데 강래나 왕소소 어디 갔는데? 아까 댓글 남기고 갔다고? 나 댓글을 못 봤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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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라 말할 만큼.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막내 라인 어디 갔어요? 난 지금 방금 샤워해서 쌩얼이라 히히히. 서련이는 안 된대요. 막내 라인 맏언니래. 덜덜. 민준이 생일 축하한다고. 사투리 좋다고. 근데 여러분 전 사투리 고치고 싶어요. 내 사투리를 고칠 수가 없어. 더글로리 2 봤어? 아니 안 봤어 아직. 그러니까 스포하지 마. Happy birthday. Thank you. 귀엽다고. 라이브 저장을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요? 나 진짜 할 줄 몰라.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봐. 알겠다. 막내 라인 전화 안 된다고. 자냐? 자냐고. 자냐고 왕소도 강래나. 진짜 어이없어. 사투리 써서 좋다고요? 근데 나 진짜 전화를 돌릴 줄 몰랐어. 끝나면 저장 버튼이 있다고. 아, 역시 주기적으로 라이브 하시는 서령씨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 오케이. 언니가 찾으신다. 일어나. 그니까 원래 이 시간에 자지도 않는 애들이 전화를 한 번. 그냥 지고. Did you eat cake? 아, No, 안 먹었어요. 대박스. 왜 대박스야? 민둥이도 종종 라이브 해주면 안 되나요? 생각해볼게요. 라이브는 아직 조금 너무 진짜 너무 떨려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를 만약에 못하더라도 블로그나 게시물을 조금 열심히 올릴게요. 그래서 제가 막 무무를 열심히 했어요. 라이브는 너무 떨리니까. 무물은 그래도 조금 제가 실수를 하지 않게 약간 여러 번 이렇게 다시 찍을 수 있잖아요. 먹어요 생일인데. 근데 지금 10시 35분이라 너무 늦어가지고 뭘 먹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최근 가장 창피했던 기억은 없어요? 리더 언니께서 지금 쌩얼이라 안 된대요. 무물 영상으로 답한 거 귀엽다고? 저 그 영상 진짜 한 번 찍을 때마다 한 5번, 6번씩 찍어요. 이상하게 나오는 거 싫어가지고. 강래나 왔다고? 야, 강래나! 강래나! 언니 생일 축하해. 레나는 곧 등장할 거고 손을 불러오겠대. 석영 언니? 진짜 열심히 부른다. 레나 너 라이브 돼 지금? 아니 언니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점점 모인다. 그니까 내 생일에 다 만나, 빨리. 다 만나자. 미연이 자? 미연이 자냐고. 깜콩? 괜찮아. 빙빙했지? 민주 씨 저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레나 씨는 안 보고 싶으세요, 저? 레나 씨 지금 라이브 되시냐고요. 여쭤보잖아요. 미아한테 전화해보겠어. 저 언니 라이브 너무 무서워서 안 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래서 나는 오늘 이후로 또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애니가 못 오는 게 아쉽다고. 그치? 젖살이 빠진 거냐고? 이게 젖살이 빠진 건지 아니면 그냥 살이 빠진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 행복하네. 내 생일에 지금 멤버들이 거의 다 모였어. 다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말라 했어. 강민아 이서령 김서경 언니 나가지 마. 아 이서령 언니. 여러분 빨리 여기에 멤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빨리 댓글 많이 달아봐요. 공원순이야 사랑한다고. 행동대장 햄짱이었다고. 민주한테 고래 타투 보여줄 생각에 기분이 신난다고. 아 고래 타투. 나도 생각은 했었는데. 멋진 라이브가 되었다. 그니까요. 석영 언니 진짜 전화를 빨리 했네.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생각이 딱 들었어. 아까 고래 타투라고 하셔서. 비밀인데요. 제가요.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요. 사실요. 이거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해도 되잖아. 그치? 제가요. 타투가 있어요. 근데 못 보여드려요. 엄청 구석진데 해놔서 못 보여드려요. 일단 있다고요. 내 청춘에 공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저도 저의 청춘을 여러분들에게 바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헉! 허덕! 언제 한 거야? 사실 이 타투는 한 지 2년 되었어요. 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왜냐면 그냥 기분이다. 구석 타투 맞아요. 근데 엄청 크게 아니라 진짜 찌까게 있어가지고. 콧구멍 속에 타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언니 터졌는디? 너무 아 못 보여주는데면 콧구멍 속에 타투했냐고. 내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 이름은 민주양. 무슨 모양인지 말해달라고.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언니 저기 저 노트 한 번만 줄래? 볼펜이랑. 아 언니 바로 뒤에 있다. 요거. 발가락 같은 데 있는 거야? 아니요. 발가락 같은 데도 아닙니다. 모양은 잠시만요. 약간 이 아 이거 모양 너무 이상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트에 끝에 여기 약간 장미 느낌으로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바로 빼빼빼 한 거라. 친절한 민둥씨. 제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다 말해야죠. 레나야 이상한 것은 나한테 DM으로 보내주면 돼? 왜 뭐가 뭐 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무슨 댓글 달았어요? 아 내 사진 고르는 엄청 걸렸다고 오래 걸렸다고. 맞아요. 강레나 폰에 이상한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아주 고심 끝에. 근데 다 올리 그냥 아무거나 올려라. 귀엽네. 이랬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올렸더라고요. 민주가 타투를 할 수 있는 나이구나. 맞아요. 저 이제 성인입니다. 네, 저의 미공개 사진이요? 멤버들 올릴 거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레나 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레나의 폰 잘 숨겨라. 안 됐다. 아니, 레나가 사진 찍는 감성이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안 돼요. 생일 축하 노래. 나 생일 축하 노래 언니, 근데 나 오늘 한 번도 못 들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강민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웃킹 있음 컨펌 받을게요. 좋아요. 내일 그루돌이 저한테 노래 불러준다고요? 화음 넣어서 불러주세요. 화음 넣고 중간에 랩도 넣어주시고요. 전 약간 R&B 스타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아카펠라 버전으로 불러드린다고? 저 찍어요, 그러면. 저 진짜 찍어요, 여러분. 응, 맞춰서 오세요. 인스타에 올린다요. 인스타에 올린다요. 지금 부를 게 창문 열고 들어. 저희 집 어딘지 아세요? 아, 내일 10시까지 모여서 연습한대. 어떡할 거야. 일단 제가 할 테니까 소프라노 구해요. 알토 한다고. 여러분, 연습하러 오세요. 제가 아주 열심히 들어드릴게요. 10시까지 카페로 모이시래요. 어떡해요. 이래. 여러분 근데 거의 3일 뒤면 소소 생일이고 한 달 뒤면 석연이랑 레나 생일인데 그때마다 라이브를 해줄까 멤버들이? 해줄 겁니까? 랩 가사 짜달라고요? 제가 랩 가사를 잘 못 짜요. 가사를 짤줄 랩? 쉽지 않지. 나 랩 전화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해요. 관심 가는 게임. 관심 가는 게임이 원래 닌텐도 위에 좀비 그게 있었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민둥씨 너무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레나씨. 레나씨도 만만치 않으세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령 민주가 했으니까 해주지. 아, 라이브. 루시 선배님의 노하우 들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고.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고. 생일이라서 엄청 신났나봐요. 레나씨, 레나씨, 혹시. 아, 레나 아까 라이브 무섭다 그랬지. 계속 물어보게 되네. 지금 서령 언니 말고 라이브를 한 멤버가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더 그러는구나. 원래도 사랑스럽대. 여러분 보통 라이브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나요? 서령 언니는 한 1시간 하나요? 사진 컨펌 받고 올려줘요. 저도 한 11시쯤에 슬슬 정리를 해볼게요.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면은 안 좋으니까. 알겠죠? 한 시간이 기본이라고? 기분 따라 달라진다고.
한 시간 지나고 다시 켜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 그래요? 인스타 라이브는 한 시간이 제한이구나. 몰랐어. 인스타 라이브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여러분, 저의 생일은 1시간 하고 조금 넘게 조금 남았는데요. 아, 맞다. 저희 언니가 서울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으러 그랬어요. 아, 그래요? 서령님 몰랐나 본데요? 여러분, 서울에 맛있는 거뭐 있어요? 언니가 서울 맛집을 꼭 추천받으라고 저한테 말을 해갔어가지고. 위에 시간이 표시가 뜬다고? 어디에? 어떻게? 아, 잘못 누르면 꺼지는 거 아니야? 왕소수다! 거의 끝나가는데 왕소도 이제 들어왔다. 언니, 그거 지금 댓글 봐봐. 맛집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 라이브 방송 글자 누르면 시간이 나온다고. 아, 47분 했네요. 그렇겠죠. 제가 10시 시작했거든요. 라이브 선배는 다르시다, 그니까요. 선배님이네? 뭐야, 방금 짱구. 안녕하세요, 짱구입니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이러네.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3일 뒤에 생일이시죠? 축하드려요, 미리. 왕징이다. 왕징징이. 이런 것도 있어. 미안한데 끝나고 말 걸어줄래? 아, 뭐, 미안. 아, 와, 질문하기가 있네? 하트를 만드냐고. TMI 드리자면, 오늘 내, 맞아! 오늘 소소 음력 생일이래요. 아까 전화 와가지고 자기 음력 생일이라고, 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박수! 민주야 보고 싶었다고. 감사합니다. 저도요. 아, 음력 생일도 축하해요. 오늘 두 명의 생일이네. 어찌됐던. 양력과 음력. 음력 생일. 이런 것도 하더만. 아, 근데 이거 잘못 누르면 이상하게 될것 같아. 안 되겠다. 하지 말자. 다음 질문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옆에 캠코더 표시 누르면 공동 라이브 요청한 사람 나와요. 캠코더 이거? 서령 언니 나한테 그거 보냈었어요? 뭐 수락해드려요? 미아 언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미아 언니 어딘지 몰라요. 아, 방금? 뭐 수락해? 뭐 5분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아, 그래? 그럼 수락할게, 언니. 한다? 땡겨? 땡겨?
댕겨? 없는데? 언니 없어졌어. 어디 갔지? 수락했는데 언니가 없어졌어. 밥은 아까 점심 먹었어요. 인상 찌푸리지 마! 인상 찌푸리지 그러게 뭐지? 지금 또 왔다. 어떻게 하는 겨? 수라가 지금, 아! 안녕. 아, 겁나 웃겨.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제 얼굴 말고 이 친구를 보여드릴, 이 친구로 대화하려고. 아, 완전 웃겨. 감사합니다, 사령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람쥐 생일 축하합니다. 사령님께서 이런 이거 거 해주려고 뭐라? 했습니다. 이거 해주려고 했습니다. 생일 노래 잘하셨어요. 불러주려고. 잘하셨어요, 사령씨. 아무도 저 합방을 아무도 안 받아주셔가지고. 저밖에 없죠? 네. 아, 네. 아니, 어떻게 댓글이 잘안 보이다가 지내지? 이제 댓글이 보였네. 나는 댓글이 이제 2개밖에 안 보여. 2개씩으로밖에 안 보여. 저 아까 제가 쓴 댓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넓게 보이는구나. 와,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잖아. 나도 이렇게. 민주야, 서령이 셀카 가르쳐 주래. 왜요? 저 언니, 셀카 이상해요? 언니 셀카 이상한 거 봐. 잠깐만, 나 얼굴 봤어? 다들 아니, 아니야, 봤어요? 봤어. 근데 괜찮아, 근데 괜찮아. 아주 깜짝 놀랐지. 자기가 실수로 자기 오지. 서령 언니가 너무 충격에. 지금 갑자기. 뭐야? 멘붕 오셨어요? 잠깐만요, 저 얼굴 나오세요? 아, 지금 안 나와. 지금 근데 약간 로딩하고 있다고 나오거든? 얼굴, 목소리는 들리세요? 목소린 들려. 저 방금 얼굴 보셨어요? 다들? 난 봤어. 근데 난 봤으면 그렇게 봤지 않을까? 실수 아닌 것 같아. 아, 진짜 어떡해. 아, 괜찮아. 잠깐만요, 예뻤어. 진짜. 아, 본인 바빠요. 봐요. 진 땀나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 노래 불러줬으니까, 네. 저 퇴장하겠습니다. 물러가세요. 오, 깜짝이야. 안녕. 네, 바이. 짠. 서령 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김발사님은 좀, 그거 한번 어, 항상 그것도 잠깐만! 쓰고. 서령 뭐야? 언니! 서령 언니! 안 나가졌어. 얼굴이 보였어?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언니 얼굴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언니 목소리 아직 들려. 껐는데? 지금 계속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서령 씨, 나간 건가? 서령 언니 라이브 안 나가졌어요? 목소리만 나온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나갔나? 지금 나간 건가? 이거 어떻게 확인해? 아, 진짜 미치겠네. 어떡해? 서령 언니 근데 나간 것 같긴 한데. 소리가 이제 안 들리죠?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아, 이게 댓글이 살짝 느리구나. 나가셨어요?
제 목소리는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아, 들린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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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놀랐는 안 들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주. 질문하기 언니가 보여줬는데요. 오늘 제일 행복했길 바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얼굴 중에 어느 쪽이 더 자신 있냐고. 저는 왼쪽이요. 왼쪽. 왠지 모르겠어. 옛날부터 왼쪽이 뭔가 자신 있었어. 이제 편지도 못 보낼 거 아쉬워서 어쩌지? 블로그나 제 게시물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DM은 잘안 읽거든요, 여러분. DM을 안 읽는 이유도 조금 있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요. 블로그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한 개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한테 선물 보내고 싶으시면 어디로 보내야 되지? 저한테 선물 보내지 말고 저를 생각하면서 그루들에 본인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저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는 거지. 네, 오늘 빨리 자야 내일 보죠. 그래서 슬슬 빨리 자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자세요.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큰 용기 냈어요. 항상 건강해야 된다고. 네, 건강할게요. 안 아플게요.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생일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서울이 많이 추워. 여러분, 서울 많이 춥나요? 서울 많이 춥나요? 저희 언니가 급하게 물어봤네요. 안 아플게요. 여러분도 아프지 마세요. 다음에 라이브는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무물은 자주 할 테니까, 여러분, 무물로 많이 질문해주세요. 서울 비 온대. 그럼 좀 춥겠다.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라이브를 보며. 일본 팬도 많이 있어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시테루요. 민망하다. 아이스테리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이카타 데스. 아이카타 데스? 아이카타 데스? 아이카타 데스. 조용히 해. 사랑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도 나타나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옷 다섯 개 입고 갈게요. 아이타카타 데스. 아이타카타 데스. 아이타카타 데스. 아, 조용.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갈게요. 빠빠이. 바빠. 여러분 안녕. 오늘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갈게요. 축하 고마워요. 이게 항상 라이브가 종료할 때 약간
좀 아쉽구나. 갈게요. 빠이. 갈게요. 진짜 취소할게. 그래. 갈게요. 빠이.